이거 다른 신발에 비해서 크게 나온 것 같은데. 내년 1월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이 수우시에 액세서리 달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역시 거미는 실망을 안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MVC 덩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뭐이 제품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매가 됐습니다. 뭐 12월에 발매가 된 제품인데, 뭐 참고로 이 제품하고 동일한 디자인의 핑크 컬러가 내년 1월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미지 처음에 공개됐을 때, 뭐 워낙 불호가 없는 컬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요. 실제 상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죽 수우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하지 않은 뭐 고무, 플라스틱 그런 느낌의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키치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끝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예쁘게 신발을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 있는 고무줄을 묶어도 예쁠 것 같고, 뭐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뭐 링기걸이나 큐빅기걸이 달아도 예쁠 것 같고, 작은 배지 같은 거 달아도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수우시하고 같은 소재가 사용이 됐고, 약간 돌출된 형태입니다. 돌출되어 있고, 여기 있는 MVC 로고도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우시하고 이 돌출된 부분이 뭐 신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사카이처럼 그렇게 많이 돌출된 게 아니니까요. 뭐 신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이 가죽 안쪽으로도 이 부분하고 같은 소재가 사용이 돼서 이제 덧대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나이키 수우시하고 MVC 영문 로고가 있고요. 이혀 부분에. 이 깔창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브랜드의 로고가 있습니다. 슈레이스는 일반적인 그 신발끈이 아니고 얇고 평평하고 그리고 광택이 약간 있는 코팅된 느낌의 슈레이스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 이미지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상품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름 많이 생기는 가죽이니까 주름 생기는 신발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새 신발인데도 받았을 때 군데군데 주름이 가 있을 정도로 주름이 잘 가는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다른 신발에 비해서 길이가 좀긴 편이고요. 그리고 볼이 좀 좁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볼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나 반 사이즈 다운하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60 신는다 그러면은 260이나 255 중에서 리셀과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발볼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신발이 좀 다른 신발에 비해서 긴 편이다 보니까 발이 커 보이는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 사이즈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죽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이 돼서 쉽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이제 뭐 대신에 이제 신발 변형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정 사이즈 신으시면 될것 같고, 뭐, 발커 보이는 거 상관없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 업 하시면은 그냥 무리 없이 신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